엘프루가 알아봤는데 마라는 엘프를 보이게 해주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대. 그러니까 알프루를 못 볼 거야. 알프루가 널 깨울 거야. 물론 네 눈에도 안 보이겠지만. 그리다. 넌 마라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얘기할 동안 가죽 허리띠로 마라를 묶어두기만 하면 돼. 야! 꿈 깨시지? 내가 너 같은 꼬맹이한테 붙잡힐 줄 안 거야? 어? 그래! 너! 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그 정신 나간 여자애구나? 너 때문에 내 친구 데이비드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! 어, 그래서? 걔 악몽은 진짜 재밌단 말이야. 써먹으면 걔 아주 많지. 걔 뭐든지 다 무서워하니까? 하나도 안 웃겨? 마음대로 해. 너도 걔 겁주잖아. 대왕자한테 다 들어서 알거든. 데이비드가 자기 보고 울다시피 했다던데. 대왕자를 알아? 난 데이비드가 공포심을 극복하게 도와주려는 거고 넌 그걸 더 자극하잖아. 그러니까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마. 웃기지 마. 내 친구들은 계획을 좋아해. 포기할 마음 없어. 어? 막 데이비드가 만만한 사람들에서 선택했구나. 아마 친구들은 네가 건성으로 악몽을 심어준다고 다들 널 비웃고 있을 거야. 너 방금 뭐랬어? 악몽을 심어주기 힘든 상대한테 도전해봐야 네 친구들도 감탄할걸? 그게 누군데? 너? 만약 겁나서 피하는 거라면 할 수 없고. 하! 그럼 잠들어봐. 내 악몽이 얼마나 끔찍한지 체험하게 해주지. 좋아. 뭐든지 좋으니 다 해봐. 대신 데이비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. 좋아. 대신 내가 다 마치기 전에 깨우면 계약은 취소야. 알았어. 그럼 잘 자라. 어, 걱정 마. 난 아주 깊이 잠들어서 네가 직접 보고도 실감이 잘 안 날 테니까. 잔다며? 노력 중이야. 일부러 잠에 빠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. 우린 우프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! 맞아. 우프 전용도로 같은 건 없잖아. 안 그래? 기다려! 힐다! 너 자전거 못 타? 나도 자전거는 잘 타는데. 엄마가 며칠은 외출하지 말라고 하셨어. 중간에 깨서 미안해. 또 악몽을 꾼 거야? 그렇지는 않아. 달콤한 꿈을 꿨거든. 말 그대로 사탕 꿈을 꿨어. 마라가 안 돌아왔어? 그래. 악몽 꾸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용감해서 놀리는 재미가 없거든. 잠깐만! 어떻게 알았어? 내 비밀 말이야. 난 대왕지랑 친하댔잖아. 우린 자주 만나서 비밀을 교환하거든. 또 보자. 비밀이라니?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.